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냥 유희열입니다. 오디오에 전 역시 제가 비디오는 좀 안 되지만 맞아. 네. 지금 맞지 말아요. 그거 공부하셨네. 아니야, 정말. 유일한 당신과 무한한 이야기 대화의 희열입니다. 대화의 희열에서 누가 봐도 MC이신 유희열 씨.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도대체 이 프로그램은? 저희가 궁금해하는 어떤 만나보고 싶은 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네. 프로그램 이름은 본인의 입이 많이 들어가신 건가요? 제가 제작진들이 이 제목을 저에게 추천했을 때 저는 정말 극구 거절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잘 될 것 같은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. 대화의 희열에서 희열을 맡고 계시고 대화애를 맡고 계십니다. 네, 두 분이 합쳐서 나머지 분들은 이 대화의 희열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. 저는 뭐 올 것이 왔다. 늦은감이 있지만 아 이런 거 할 때가 됐다. 네. 네. 보니까 제 배역이 출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진행 난 사람이에요. 그리고 제목도 되게 기분 나빠요. 네 분이 정말 친한 것 같죠? 네, 유희열 씨는 뭐 워낙 KBS에서 롱런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. 네. 대화의 희열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? 사람들에게 어떠한 질문이나 울림이 있는 프로였으면 그 정도만 해도 우리들의 역할은 충분히 한 것 같다. 네. 네. 이렇게 깔아놔야 다음 프로그램에 섭외가 오거든요. 저희도 살아야 되잖아요. 드디어 내일입니다. 매주 토요일 밤 10시 45분 대화의 희열. 자, 놀러오세요. 충동충동하는 댄싱피플 소리질러. 승승열전 그리고 패기로 똘똘 뭉친 10대들이 팀을 일으켜주는 성장 드라마. 역대 최고의 10대 충동을 가리는 댄스 밴드를 댄싱아이 코치들을 만나보시죠. 댄싱아이 뭐 일단 뭐 영상 같은 거는 굉장히 화려하고 막 끌리는데 이게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. 10대들의 댄스 배틀인데요. 저희는 10대들을 도와주는 역할이고 진짜 주인공은 10대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프로의 모습으로 다듬어주는 거. 와우. 4번 정도. 와. 야, 진짜 재밌겠다. 막 눈에 들어오는 10대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모두가 탑됐던 친구가 한 명 있죠, 사실. 누구 팀에 갔는지 저희가 미리 좀 스포를 드리진 않겠습니다. 왜 저를 보고 계세요?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서 좀 얘기하지 말았어. 스포가 될까봐. 그치 국보급이에요, 진짜로. 진짜로? 예. 대한민국에서 진짜 나오기 힘들만한 맞아요. 그런 인재가 또 있어가지고. 댄싱 아이를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다? 몸으로 말해요. 자, 기대가 됩니다. 또 너무 기대된다. 예능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춤으로서 대표적인 춤이 있죠? 바로 네, 10대 친구들의 대표적인 춤도 기대할게요. 네, 제가 마지막입니다. 브레이브고 제가 어떤 여기서 제가 어떤 동작을 하면 다시 일어나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야 이 코너가 살 것 같아요. 자, 댄싱 하이 하면 뭘까요? 하늘 높이. 우와! 이게 뭔가요? 네, 민망하면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. 다들 높이 높이 뛰라는 거죠? 다들 높이 올라가야죠. 네, 현직 아이돌부터 모두가 탐낸 제아의 고수까지 10대들의 불꽃 튀는 경연 현장 궁금하시죠? 9월 7일 연예가 중계 댄싱아이 채널 고정! 네, 잠시 후 11시 첫 방송되는 댄싱아이